127쪽 보죠. 127쪽 보면 대전의 조경이 나와 있죠. 이 대전의 조경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게 해서 대전에 나무 심고 이렇게 조경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대지 면적이요. 200정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안에 다 건축물 건축할 때 대지의 약 10% 이건 몰라도 돼요. 대지 면적 약 10%를 확보해서 조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시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승인을 신청했던 시점이 겨울이다. 그러면 겨울에 나무 심도록 조경을 강제하면 나무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봄 되면 조경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건부 사용승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조경을 해야 할 대상 대지 면적은 200종부터 이상일 텐데, 근데 200종부터 이상인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경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조경을 면제해줘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는 설령 대지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조경물을 면제하니까 조경하지 않아도 되냐, 이걸 우리는 시험을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대지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지역,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 용도지역이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잖아요. 비도시는 관리 있고 농림 자료 보지 있다 합시다. 그래 이 대지가 녹지가 있다 이렇게. 비도시는 관리지역 여기 봐보세요. 이 대지면 200종부터 이상인데 이렇게 있어. 여기다야 검을 주고 대지한테 적용해라 그러면 어때요? 이런 지역은요 주변 땅들이 풀씨가 엄청 엄청 날아가지고 한 달만 관리 안 되면 마당 자체가 자연스럽게 풀밭이 돼가지고 자연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야 녹지에 있는 대지에 따른 적용할 필요 없어.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의무사항 아니다.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이거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 이 적용은 말이죠. 우리 도시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도성하도록 여기 봐봐요. 이 대지가 주거적 상업적에 있을 때 강하게 적용하고자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적에 있을 때게요? 주거적 상업적 이렇게 기하면 끝나요. 주거적 상업적에 있을 때 우리 도심들 많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기 삭막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옥상에 따도 적용하면 대지에 따 한 걸로 좀 봐주겠다 해서 옥상도 하고 밑에 땅에 따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상에 따 했던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지 안의 적용을 인정해 주되 그 인정해 주는 범위는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해 준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무튼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아셔야 돼. 적용 면제 대상.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녹지 무조건 하지 않는다. 기하시고 관리자 농림 자연 본인 무조건 하지 않는다. 의무사항 아니다. 이걸 기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공업적에 뭐가 들어가요? 공장에 들어가죠. 공장에 들어갔는데 콩만은 공장에 들어간다. 그때는 야 적용해라 그러면 속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물건 나오면 막 싸놓기도 바빠 죽겠는데 적용해라 그러면 의무상으로 하면 속 터지죠. 그래서 세 가지 공장은 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공장하면 제 이렇게 하세요. 뭐 외울 것도 없어. 공장 제 세 가지. 알겠죠? 앞에 숫자 몰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숫자 몰라도 되고 공장하면 제 공장 제 할 필요 없어요. 녹지역 할 필요 없다. 관리자 할 필요 없다. 농림 자연보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임시로 쓰고 뿌릴 그런 건축물들을 대지는 할 필요 없다. 그거 가설 건축물. 뭐다고요? 가설 건축물도 할 필요 없고 또 축사가 들어갈 땅도 할 필요 없다 이런 게 나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를 매립하지 만들었어.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면 땅 속에 물이 뭐가 있겠어. 아직도 소금물이 안 빠져가지고요.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가 있어.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대지 만드는데 아직도 염분이 함유됐다. 들어보세요. 이 나무 뿌리하고 식물 뿌리하고 이 소금물은 상극이 상극.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이 가로수를 빨리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상가 주인들이 말입니다. 바로 간판을 세워놨는데 가로수가 여기 여름에 봄에 어마어마하게 잎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로수에 의해서 간판이 가려졌네. 그래서 손님들이 잘 안 눈다고 판단이 되었네. 그러면 어때? 가로수를 원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나무를 죽이려고 작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거기다 천연의 이름이면 소금을 타서 준단 말이에요. 여름 내내. 그러면 남들은 속도 모르고 우와 저 사람 착한 일 하고 있다. 착한 일이 아니라 나무 죽이는 작전이죠. 그래 이제 가을 되면 어때요? 나무가 벌겋게 죽어버려. 이제 간첩 다 쉰 거지. 배라고 죽었다. 알고 봤더니 소금물이 흥건하게 들어있네. 그럼 잡아가야 돼요. 바로 그때는 형사처벌로 엄벌이 처합니다. 아무튼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도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 되죠?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것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특히 8번을 좀 주의해야 돼. 8번. 뭘 주의하라고요? 8번. 여기 물류센터를 물류시설 하는데 이 물류시설을 여기요. 이런 데다 친다. 근데 그 연면적에 1500m 미만이 콩 많은 것이다. 그때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게 어디 들어오면 적용을 해야 되냐? 주거적 상업시설 들어오면 해야 돼. 어디 들어오면 해야 된다고요? 주거적 상업적으로 들어오면 적용부가 적용돼버린다. 주거적 상업증이 아니면 적용을 면제하지만 주거적 상업증이 들어오면 적용해라. 차해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있죠. 자, 이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못한다. 넘어가서 암기하자. 주상공 높게 해서 6151526 이 수치는 달달달 6151526 수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가 있다.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할 대지는 그 면적이 60점부터 150점부터 미달돼 분할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물은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60. 몸식에 자를 수 없다. 협소하게. 상업적이면 150. 공업적 150. 녹적은 200. 네 가지씩 아닌 지역에 건축물인데 그 대지는 바로 60. 기타 지역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암기하자 그랬죠. 주상공녹 기타 지역에서 6151526 뒤에는 똑같아. 0제곱미터 못 미치게 미달되게 분할 못한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 주상공 높기 주상공 높기에서 6151526 이렇게 단어체에 와가지고 나머지는 0을 붙이면 돼요. 0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구제안전 확인 대상이 나있죠. 건축화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설계자는 구제안전 확인해라 해서 니은 중요표. 니은 보면은 야 구제안전 확인했던 건축물 중 그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가서 구제안전 확인서를 받고 그걸 첨부해서 착공신고를 할 때 허가문을 제출할 게 있다. 이걸 우리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의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수치를 좀 기억해야 돼요. 2층 200, 2층 200 이렇게 하고 3층 500 이것도 먼저 해야 돼. 그래 3층 500 보고 계세요? 2층 200. 층수는 몇 층 이상일 때? 2층.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200. 연면적은 200, 층수는 2층. 나무집을 못 구조하는데 못 구조는 더 튼튼해. 그래 지진 발생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집은요 딱딱 각을 쳐가지고 물림으로 하거든. 목수들이 어마어마한 기술 발휘해서 그래서 음양으로 딱딱 묶어가지고 넣어요. 아무튼 제가 표현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딱딱 아구를 쳐가지고 넣으니까 지진 발생해도 삐그덕삐그덕 해서 한참 오랜만에 붕괴될 소지가 있어.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걸 때만 내진 설계 하도록 하자 해서 3층 이상. 몇 층 이상? 3층 이상. 연면적 500m 이상. 그래. 그 두 가지. 그래서 이 목구조는요, 2층이면서 연면적 400이다. 그러면 내진 설계 할 필요 없어요. 그쵸? 그 규모 못 미쳤으니까. 그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m 이상일 때만 목구조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규모 미만이면 내진 설계 할 의무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그 목구조하면 2층 200. 그리고 높이는 13m, 첨화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m 이상. 이렇게. 그리고 주택이라고 생긴 8가지는 다 내진 설계 대상이다. 이거 아셔야 돼. 뭐라고 하는 것은
주택. 9번이 중요해요. 9번. 9번 보면은 단독택 밑에다 써. 4개 써. 공동택 4개 써. 단독택 몇 개 있다고? 4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택도 4개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택, 기숙사. 이걸 거기서 내포하고 있으니까 출제원들은 그냥 그렇게 안 써. 그걸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단독주택, 공동주택, 외곽들은 무슨 이상 다가구가 나오고 헷갈리나. 8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 이거 이해하시다. 됐죠? 그 정도 알면 문제라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자, 그때 숫자가 문제가 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결정날 거예요. 그리고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결정나니까 그 수치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2층 200, 목걸이 3층 500, 3층 500. 이거 하고 건축 높이는 몇 미터 이상? 14미터. 그 다음에 첨화 높이는 몇 미터? 그래. 이렇게 첨화 높이 할 때 구했다고 9처 10기라고 암기해놔요. 이게 헷갈려 죽겠어. 저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가도 해도 헷갈려서 저는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가고 다녀요. 구체식기라고. 구체식기. 이게 헷갈려 죽겠어. 건축물 높이는 13m 이상, 높이는 13m 이상인데 첨화 높이는 얼마냐? 9m 이상. 그걸 외울 때 구체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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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식기 이렇게. 첨화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m 이상.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통과, 나머지 통과하고 130페이지. 130페이지에서 알아둘 것은 쭉 내려가면 헬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그 위에 박스가 보일 거예요. 보고 계시죠? 그 박스가 중요하니까 박스 속에, 자, 박스로 바로 들어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박스 안에 보면은 초고층 건축물 줄 거고 준 초고층 건축물 줄 거예요. 그때 초고층 건축물을 줄 것다면 왼쪽으로 화살 보내서 하나 써봐. 몇 층 이상이라고 써놨겠다. 그래, 초고층 건축물 뜻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 50층. 그럼 이제 높이가 잘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다 아, 높이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하지. 그러니까 5, 4, 20. 하나만 해보면 돼요. 50층, 5, 4, 20, 200m.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준 초고층 건축물은 이거예요. 준 초고층 건축물에 따라 줄 것이고, 준 초고층 건축물은 이렇게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 120m 이상 199.9m 이하. 이게 바로 준 초고층 건축물 뜻이에요. 뜻. 이해되죠? 자, 이건데 이 초고층 건축물에는 사람들이 지진 발생했다, 화재 발생했다, 얼른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어야 되겠지. 거기서 어떻게 1층까지 내려오겠어.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야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부터 몇 개 층마다?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바로 핀 안정을 넣어라. 만약 50짜리 건물이면 몇 개 넣어야 되냐? 핀 안정구역을 2개 넣어야 돼, 2개. 그러니까 핀 안정구역 설치할 때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굳이 50층으로 만들 필요 없죠. 그래, 이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 대한민국 건축 보면. 그래, 층수는 49층이면서 199점 이하로 잘라버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 하니까 준 초고층 건물은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 핀 안정구역. 핀 안정을 몇 개만 넣으면 된다고? 한 개. 그래, 잘 정리해야 돼.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몇 개 층마다 일개수상 집어넣으라고? 3개, 30개 층마다 몇 개수 넣으라고? 일개수, 이상은 자유고 일개수는 기본. 이해됐죠? 그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30을 가로쳐놓고 일개수를 또 가르쳐야 가란에 뭐냐 이게. 이걸 한 문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준 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가 에컨대 48층이다 그러면 48층에 2분의 1 얼마예요? 24층이죠. 24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5개층에 냈다 한 개수만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잘 봐주세요.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요? 자, 그거 잘 받으세요. 그게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초고층 뭐냐 헬리포터. 이 헬리포터라는 것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말하죠.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요즘에 탈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 떨어지는 너무 확률이 많아요. 몇 대 뜨면 몇 대는 꼭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헬리콥터는 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켜요. 목숨 걸고 타야 돼. 목숨. 태워라고, 타지, 태워준다고 타지 마세요. 그 헬리콥터를 관리를 잘했는데 어떻게 관리가 몰라도 제가 계속 지켜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자, 계속 떨어지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헬리콥터. 자, 그래 이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바로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헬리포터인데 헬리포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옥상 같은 데 산장 같은 데 딱 가보면 이렇게 H로 딱 쳐놨어요. H. 무엇을 해놨다고? H. 여기 그럼 옥상이다. 그러면 옥상이면 옥상 이렇게 해놓고 산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 헬리콥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답시다. 이렇게. 그래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죠. 뭐가 꼬라지 거예요. 사람 같이 생겼. 이것도 운전자가 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픽 돌아가. 그럼 여기 어때? 이것이 오리 봐보세요. 이것이 오리 가랑지고 이것이 오리 가랑이야 되죠. 그래서 헬리포터 이렇게 H 같이 생겼어. 뭐 같이 생겼다고? H. H는 어때? 11 같이 보이죠? 11 같이 보여. 뭐라고? 11. 그래서 헬리포터 나오면 11이 떠올라야 돼. 11.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가 떠올란다고? 11. 이거. 그래 헬리포터는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게 중요해. 10층이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다 면적이 1만 정도 이상이면 바로 인명구조가 가능한 그 시설인 헬리포터를 옥상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사중으로 되어 있다면 경사중 아래다 헬리포터가 아닌 대평화를 넣어라 이렇게 하고 대평화. 대평화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꼭 봐두시고 몇 층 이상인 건축물 때 적용한다고요? 12층 이상인 건축물 때. 그때 1층부터 끝층까지 아니라 12층 이상의 층을 받아 면적과 1만 정도 이상일 때 오른쪽에 평지붕은 옥상에 있다가 헬포트를 설치해라. 또 경사지붕으로 됐다면 경사지붕 아래다 대평을 만들어라.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본 봅시다. 방화주구. 이 국토개법상 여기가 방화주로 증대해 있다 그러면 이 방화주가 증대해 있다면 이 지구 안에 대지가 있다 건물 진다 그때는 건축만 규제하기 위해서 방화주가 증대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정시 방화주구로서 방화주구로 증대된 곳에 건물을 짓 때는 예벽과 주요 구조부와 그리고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내화 구조. 화재가 발생했다 그것에 견딜 수 있다라는 구조를 내화 구조랍니다. 내화 구조지 처음에 방화 구조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면 그럴싸해. 방화 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다. 그 다음에 4번 방화조 안에 공작물인 간판 강고판 그리고 높이 바로 3m 이상인 공작물은 주요 부분을 불연재료로 해라. 불연재료 했다 체크. 불연재료는 불에 차지 않는 성장하는 재료를 말해요. 공작물이 더 포인트 잡고요. 공작물 방화주고 공작물 넘어가서 보면 옥상에 가가 나오죠. 옥상에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에다가요 그 주위에다가 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2층 이상의 층은 노후됐다도 사람이 거리 나가도록 돼 있다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1.2m를 기하세요. 난간 높이는 얼마로 해라고요? 1.2m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응의 가나를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그 가를 보면 대통령을 정하는 건축물은 그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지휘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예비수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라. 그것이 뭐냐? 4번이다.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지휘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래, A부에서 주약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 건축물이 대평화를 설치한 아파트라든가, 대평화를 설치했던 아파트라든가, 또 비상등을 설치한 아파트 때 이걸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소방관이 지임할 수 있는 창은 몇 층 이하에 만들으라고? 11층 이하 층에다가 만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계벽 해가지고 이 다음에 건축물의 경계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하는데 오른쪽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 소음 방종 경계벽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묶어가지고 한마디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은 소음 방종,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 소음 방지용,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해야 할 대상 건축물.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해야 할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래, 경계벽 넣을 때 소음 방지용으로 넣어야 할 게 있어. 1. 다가구택의 각 가구관, 그 다음에 공동택의 각 세대간. 그래, 옆방하고 내방이 시끌벅적하면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기숙사는요, 밑에 나오죠. 기숙사는 침실간, 2번에. 기숙사는 침실간. 그리고 의료소는 병실간. 학교는 교실간. 숙박에서는 객실간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중생활스러운 호실간. 그리고 노인 복지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 경계벽으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점포간 경계벽은 소음 방지용으로 할 필요 없어요. 관계, 가게 있죠? 점포, 상가. 그것은 여기 없죠? 그래 보니까 여기 뭐가 소음 방종 경계벽으로 설치를 해야 되냐? 거기 보면 첫째, 세대간 갖다 줄 것이고, 2번, 침실간 할 때 침실에 들고, 병실에 갖다 줄 것이고, 교실에 갖다 줄 것이고, 객실에 갖다 줄 것이고, 호실에 갖다 줄 것이고, 세대에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네. 경계벽을 소음 방지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객실, 호실, 병실, 세대 이렇게 나오죠. 가구. 그래서 바로 실이 나와요. 실. 실이 보이면 병실, 호실, 객실 그리고 가구가 보였다. 세대가 보였다. 그러면 이때 경계벽은 바로 소음 방지로 돼야 하구나. 객실, 병실, 호실, 교실. 실이 보이죠. 이 실이 뭐냐면 방실, 방실. 그래, 방에 들어가면 경계벽은 소음방지로 돼야 된다. 근데 점포 간 경계벽 할 때, 점포 할 때 점포란 말이 있어 없어 여기? 없어. 그래서 점포 간 경계벽은 소음방지로 돼야 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층간 바닥을 소음방지로 설치할 게 있는데요. 거기 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층간 바닥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설치해야 된다 할 때 설치 앞에다가 소음 방지용으로 설치해야 된다 할 때 설치 앞에다 무슨 용으로 써야 된다고? 소음 방지용. 그래, 층간 바닥을 설치할 때 소음 방지용 층간 바닥을 설치할 게 있어. 층간바닥 밑집하고 우리 집이 윗집하고 소리가 좀 전달되지 않도록 다가구택 하나, 그 다음에 공동택 둘, 오피텔, 다중생활설, 이런 것들은 바로 결국 다가구하고 다중 그리고 공동택 오피텔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것들은 윗집 아랫집 간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기준이 나와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할 대상을 좀 있습니다. 가, 다가구택, 아파트, 열비, 다세대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돼. 그래서 시스트부 다 넣어야 되는 것들. 앞으로는 시트부. 다가구택, 아파트, 열립, 다세대하고 그다음에 일용품을 파면 소매점. 요즘에 알바생들이 근데 많이 근무하죠. 혼자서 밤에. 그래서 위험하니까 바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규제합니다. 다중생활설, 문화 및 집회설은 동심을 빼고,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 빼고 연구시설, 교육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시설들은 그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 넘어가셔서 바로 승강기나 있죠. 이 승강기는 바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승용선을 설치하는데, 그러나 6층으로 딱 끝나고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에다 설치할 때는 승용선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몇 미터를 초과할 때 추가로 넣어야 되냐? 30m. 이제 그런 것은 참고로 보시고 키포인트는 하나 써놓으세요. 박스 옆에다 피. 자, 비상용 승강 옆에다가 씁니다. 두 개의 비상용 승강을 설치할 때는 써봐요. 두 개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이것만 알면 돼요.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하나의 건축물로 설치할 때는 붙여서 설치해야 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일정한 간격. 그래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하나에서 불타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규제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높이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